뱀띠보다는 양띠. 양띠로 치면 그나마 조금 좋다라고 보여지는 띠, 42세. 기미생 양띠. 기미생 양띠들은 이제 금전의 수가 사람들이 항상 좋아하는 돈, 금전의 수가 조금 구축이 된다. 내가 문서가 들어오고 있다. 내년에 변동의 이동 문서가 들어와요. 내가 생각했던 것들을 조금 가져라. 그치만 너무 큰 거를 가지려고는 하지 마라. 변동의 이동 문서가 있기 때문에 약간 가계로 다른 구축을 하셔야 돼. 업종 변경을 하실 분들도 보여요. 내가 승진 문서가 조금 보이고, 직장의 문서로는. 그럼 몸값이 올라간다는 거네요. 그렇지. 지금부터 이제 어떻게 보면 조금 어려운 시기는 한풀 꺾였다. 내년 들어오면서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생각했던 것들, 그런 것들을 조금 가지고 조금 다독여라. 내년에는 오히려, 자, 42세 기미생 양띠들은 좋아요. 그치만 이 좋은 것들이 들어오면서 분명히 나쁜 것도 따라 들어올 거예요. 뭐냐? 사업은 절대 동업은 금물이다. 동업은 안 됩니다. 어떤 사업이든. 내가 문서를 가졌지만 내가 앞에 대장 노릇을 하는 거를 조금 주춤해야 되시는 분들이 있어요. 조심하세요. 그다음에 52생, 정미생 같은 양띠죠. 네. 어떻게 보면 참 외로우신 분들 많아. 이제는 뭐 자손이 어느 정도 크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분명히 기반 구축을 하셔야 되는 해운년이에요. 다른 거 잡지 마시고 지금 있는 거 가지고 그대로 지켜가세요. 더 늘리지 않으시면 돈안 나가. 안 나가고 있기 때문에 외로우신 분들, 인연의 문서가 들어올 거라는 말을 해줄게요. 이제 조금 외로움을 탈피할 때가 됐어요. 올해까지는 인연의 문서가 있다고 해도 잡으시면 안 되는 문서인데, 내년에 사람으로 들어와서 내 부족했던 부분을 채워주는 그런 기인이 들어온다. 그리고 조금 내가 생각했던 이런 문서가 있다면 이런 것들을 조금 더 투자해라. 투자를 한다면 요거가 금전의 손실은 적게 보는 해운년. 그래도 올해보다는 하반기부터 슬슬슬 음력 10월, 11월이 지나면서 11월까지는 지키고 내년부터는 이렇게 변동이 들어오니까 인연의 문서 또한 내가 가진 금전을 약간 투자를 해도 손실을 보는 거는 좀 적어 보인다. 문서는 있다 그래서 무조건 내 앞으로 다 가지지는 못해요. 그치만 믿을 만한 사람이 있다면 요거를 조금 맡겨두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조심하시란 얘기입니다. 사람 때문에. 내가 항상 강조하는 말, 사람 때문이라는 거. 사람 조심하시고, 금전 잘 다독이면 나가지는 않겠다. 오히려 들어오겠다. 라는 걸 말해주네요, 나는.